초음파 노트팀이고 아기들 뱃속에 있을 때 산모 그 초음파 보면 그 초음파랑 같은 원리인데 이제 대신에 열을 줘가지고 깊이를 조절해서 어느 깊이에 탑붓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볼륨을 줄일 수도 있고 리프팅을 쓸 수도 있고 잠수름도 펼 수 있고 여러 번에 또 올려줬고 뭐 다운타임도 아주 짧아서 일상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면서도 짧아요. 그래서 많이 아프지도 않으시고 하셔서 한 달 간격으로 한 세 번 정도 해주시면 1년 이상 효과를 유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. 네, 브이올렛 같은 경우는 지방 분해주사예요. 그래서 지방 세포를 좀 타겟으로 해서 터트리는 시스템이 되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논란에 있는 그 잡아먹는 세포도 있어요. 직검사원이요. 네. 얘네들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 보통 먹고 있고요. 4주 뒤부터 많이 예쁘세요. 그래서 주사기 때문에 멍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지방세포 터지면서 옆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같이 좀 건드려지기도 하고 포텐자 같은 경우도 고주파 시술을 슈링크랑 같이 해주면 좋은데요. 미세침을 통해서 도장 찍듯이 얼굴에 들어가요. 대신에 고주파가 들어가서 흡수율을 높여줘요. 시술 시간이 빠르고 다 흡수되는데도 시간이 빨라서 주변 흡수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. 채널을 열어줘서 진피 쪽으로 흡수를 잘 시켜주면 주변을 말고 다른 스킨케어 스팟을 다 쓸 수 있는데 오늘은 회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주변을 고르셨네요. 아, 해보세요. 여기 이제 팔자 쪽 우리가 그래도 좀 해야 되니까 꺼들고 시작해볼게요. 너무 아프면 손 드시면 돼요. 어때요? 괜찮아요. 아까 얘기하면서 근육을 이것도 바로 당기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적당한 거 드실 거면 얼굴 당깁니다. 어때요? 아파요? 이런 느낌이에요? 네. 지금 주변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약간의 흉터들이랄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재생을 시켜준다고 돼 있어요. 옆구리 많이 높아서 왔고 또 하나만 떼어 이쪽으로 붙이시면서 약간
쓸 거예요. 또. 한 번 더. 계속 넣었고요. 이게 멍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질 수가 있어가지고